함자애를 돕는 처사가 산 아래로 내려가고 함자애 홀로 남은 비군이 보여는 작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올려다 봤다. 희디인 연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구나. 그녀는 길고 흰 목을 최대한 위로 꺾어 지상으로 춤추듯 내려오는 눈을 올려다 봤다. 잠시 후 보현 스님이 저녁 예불을 하기 위해 돌아서는데 누군가 눈길을 저벅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처사님이 뭐 입고 가신 겐가? 보현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자국의 주인공이 암자 마당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보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처사님은 연로하고 몸집이 자그마하여 저렇게 발소리가 크지 않은데. 보현은 거세진 눈발에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건장한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는 보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남자의 머리와 어깨에 눈이 수북이 쌓였다. 밥 있습니까? 남자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밥을 찾았다. 보현은 합장을 하고 말없이 그를 처사가 쓰는 방으로 안내했다. 밥은 없고 처사님이 끓여 드시던 라면이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암자에 와서 일을 돕는 구인득이라는 처사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 보현 스님이 거두었다. 10년 전만 해도 암자에는 비구니가 많아 그 당시에 일을 하던 처사는 암자와 붙어있는 거처에서 숙식을 하며 그들을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떠나고 구인득 처사만이 일을 도우러 아랫마을과 암자를 오갔다. 보현 스님이 낯선 남자를 들인 방은 구처사가 일을 하다 힘들 때면 쉬는 방이었다. 흠흠, 암자의 라면이라니. 남자는 보현 스님이 끓여준 라면을 국물까지 다 먹었다.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남자는 다시 눈을 번뜩이며 보현 스님을 쳐다봤다. 나 여기서 좀 잘 테니까 혹시 누가 날 찾아오면 없다고 해요. 안 그러면 스님 죽습니다. 보현 스님은 배시시 웃었다. 어? 웃어? 남자가 흉물스러운 이마의 상처를 실룩거리며 쏘아봤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남자는 손목에 새겨진 죽을 사자 문신을 과시하듯 내보이며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현 스님은 다시 웃었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현은 합장을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예불 준비를 했다. 보현이 예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남자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신지요? 보현은 태연하게 반응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잠깐 내가 들어가겠소. 그러시던가요? 보현은 두려움도 없는 듯 남자를 방으로 들였다. 방에 들어선 건장한 남자와 가녀린 비구니 보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20년 전, 보현 스님의 나이 스물이었고 그녀의 어머니 정화는 쉰을 조금 넘었다. 보현 스님은 출가하기 전 수연이란 이름으로 어머니와 자매처럼 살갑게 잘 지냈다. 아버지는 수연이 4살 때 집을 나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어머니 정화가 풍족하게 그녀를 키워 수연은 구김살 없이 잘 자랐다.
어머니는 의류 사업을 해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남자친구 찬혁을 집으로 불러 어머니에게 소개시켰다. 인물, 성격, 집안을 모두 갖춘 데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있는 그를 어머니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곧 의사가 되겠군요. 네,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좋은 의사가 될 겁니다. 수연은 어린 나이였지만 찬혁을 무척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을 꿈꾸었다. 어머니도 첫눈에 마음에 들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밤이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보현 스님의 방으로 들어온 남자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괴로워했다. 남자의 배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혹시 치료해 줄 수 있나? 보현은 가업자를 튼 자세로 담담하게 그를 올려다봤다. 그 피는 안 멈출 겁니다. 뭐라고? 남자는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배를 움켜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의사라도 불러오든가. 이런 산 중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텨보세요. 날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배를 움켜잡고 벌떡 일어났다. 고통 속에서도 분노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그러고도 네가 돌을 닦는 비근이야?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보현은 남자를 빤히 울려보다 가짠타는 듯 한마디 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보현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다. 그의 이마 흉터도 실룩거렸다. 20년 전 그날 밤, 어머니의 생일에 기분이 좋아진 수연은 마시지도 못하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쓰러졌다. 어머니 정화와 찬혁이 아래층에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수연은 설핏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에서 노스님을 만났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초월해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노스님의 알쏭달쏭한 말에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밖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정확히 어머니 정화와 찬혁의 비명이었다. 놀란 수연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 막 도망치는 중이었다. 범인의 뒷모습만 봤는데 어머니의 폐물함을 들고 있는 범인의 손목에 새겨진 죽을 사자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남자는 피를 흘리는 몸으로도 힘이 넘치는지 보현 스님의 목을 움켜쥐었다. 너는 20년 전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쳤어. 그리고 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미친 소리. 20년 전이면 내 나이 불과 24이야. 알아? 남자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일을 떠올렸다. 구쟁규는 유복한 집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들인 여자는 진규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 진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와 새어머니 정화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고 진규는 새어머니가 그랬듯 동생을 가족의 정으로 대했다. 그런데 진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그 일이 벌어졌다. 진규는 그날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친구가 맹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는 바람에 늦은 밤 귀가를 했다. 그는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집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당에 차가 없는 걸 보니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었다. 진규가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 정화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와 진규를 맞았다. 아니, 진규 너 이 밤에 왜 돌아왔어?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지 않았니? 친구가 아파서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올라서려는 진규의 눈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보였다. 저건 아버지 신발이 아닌데? 체격이 자그마한 아버지의 구두와는 확연히 다른 커다란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진규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왜? 배고파? 밥 차려줄까? 어머니는 진규의 손을 잡고 거실 옆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의 손에서 끈적거리는 땀이 느껴졌다. 진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금세 밥을 차렸고 진규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폈다. 집 전체가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아버지는요? 아, 오늘 김 사장님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연희는요? 연희는 진규의 이복 동생이었다. 연희는 제 방에서 자고 있지. 너도 올라가서 얼른 자. 피곤하겠다. 어머니는 서둘러 진규를 위층으로 올려보냈다. 진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위로 올라갔고 자신의 방 창을 통해 마당을 뚫어질 듯 내려다봤다. 그렇게 10분 정도를 숨도 안 쉬고 아래를 지켜보는데 키 큰 남자가 진규가 보았던 그 큰 구두를 신고 집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동업하는 소인석이라는 남자였다. 그 후 1년도 안 돼 아버지는 잘 나가던 가방 회사를 소인석에게 빼앗겼고 그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다. 진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아버지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이내 가출했다. 진규는 아버지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소인석과 한때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정화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복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소인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다. 그 여자가 소인석 그놈을 죽인 게 틀림없어. 정화에 대한 진규의 분노는 더 높게 치솟았지만 그는 긴장했다. 보통 여자가 아니야. 가장 취약할 때 공격해야 한다. 진규는 그나마 남아있던 집을 팔고 사람을 써 이정화의 소재를 끈질기게 찾아다녔다.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렸고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정화가 사는 저택을 알아냈다. 일은 하지 않고 복수에만 집중하다 보니 진규는 이미 폐인이 되어 있었다. 맑던 눈에는 살기가 가득 찼고 경쾌했던 걸음걸이는 느리고 거칠어졌다. 목소리조차 탁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다가왔다. 이종화가 딸 수영과 살고 있는 저택에 잠입한 진규는 몸에 흉기를 지닌 채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는 이종화뿐 아니라 웬 젊은 남자가 같이 있었다. 둘은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진규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우리 집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너는 이제 또. 진규는 야수가 된 듯 이정화를 죽였고 대항하는 젊은 남자와 격투 끝에 그도 죽이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이마에 큰 상처가 난 진규는 강도범으로 위장하기 위해 돈과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
하나뿐인 어머니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괴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한 수연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어머니도 남자친구도 없는 삶을 견디기 힘들었던 수연은 매일 밤 흐느껴 울었다. 3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서서히 분노가 솟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놈 때문이야. 어머니와 찬혁 씨를 죽인 그놈. 수연은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복수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기 시작했다. 경찰은 아직도 범인을 못 잡고 있었다. 어머니와 찬혁 씨를 죽인 원수 꼭 내 손으로 죽이고 만다. 티없이 맑고 명랑했던 수연은 어느새 음울하고 공격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놈을 잡기 위해 복싱, 유도, 검도 등 닥치는 대로 무술을 배웠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기술들을 무고한 사람에게 시험삼아 써보기도 하며 그녀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다. 그렇게 자신을 흑화시키며 그녀는 계속 손목에 죽을 사자를 새긴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몇 년이 흐르도록 찾지 못했다. 쉽지 않구나. 손목에 죽을 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너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다를 바 없는 일이었다. 녀석을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돈을 아끼지 않고 흥신소에 도움도 받고 비리경찰에 도움도 받았지만 어머니를 죽인 범인의 흔적도 못 찾았다. 수연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싶어 무당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범인은 찾아낼 수 없었다. 그만하자. 3년 넘게 찾아 헤매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자 수연은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그때 생긴 남자친구의 존재도 그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수연은 복수는 뒤로 미루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곰같이 덩치가 큰 나이 많은 남자였는데 성격이 유순해 상처 입은 그녀가 기대기에 좋은 사람이었다. 수연은 결혼을 앞두고 그의 친구들을 만났다.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하, 축하드립니다. 종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나이도 어린 분을 신부로. 부리부리한 눈매로 떠스레를 떠는 사람은 수연의 남자친구 종수의 고등학교 동창 영호라는 남자였다. 수연은 수줍게 웃으며 영호를 쳐다봤는데 앞에 놓인 맥주잔을 잡는 그의 손이 시야에 들어왔다. 죽을 사자! 그의 손목에 새겨진 죽을 사자. 10년 전 보았던 그 사자가 수연의 눈에 들어왔다. 틀림없다. 천녀석이다. 수연은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서 평정심을 지켰다. 그리고 영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얼마 후 수연은 남자친구를 통해 알아낸 녀석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늦은 밤이었다. 아니, 수연 씨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남자는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불쾌한 얼굴로 수연을 맞았다. 아, 종수 씨에 대해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상담이요? 영호는 수연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한참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종수가 좋아하지 않을 행동 같은데. 비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수연은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복수심으로 뱀같이 혀를 놀렸다. 아, 비밀. 영호는 뭔가 크게 깨달은 듯 수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내 어머니를 죽인 인간은 이렇게 안락하게 사는구나, 편히. 난 단 하루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는데. 수연은 남자친구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이미 혼술로 취해 있던 영호에게 계속 술을 먹였다. 그런데 수연 씨, 진짜 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영호가 느끼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아마 상상도 못할걸요? 우리 더 마셔요. 수연은 영호에게 술을 잔뜩 먹였고
마침내 그가 쓰러지자 주방으로 가 식도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잠든 그의 목에 갖다 댔다. 목에 차가운 감촉을 느낀 영호가 번쩍 눈을 떴다. 수연이 물었다. 서우동 저택에서 사람 죽인 적 있지? 영호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너 누구야?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역시 맞구나. 영호가 뭐라고 더 말을 하려는 사이 수연은 들고 있던 날카로운 것으로 그의 복부를 공격했다. 10년 전 살인을 저지른 후 구진규에서 구형으로 개명한 그는 잠시 후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수연은 바로 도망쳤다. 산으로 도망쳤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실신한 수연을 우광사의 주지 지월스님이 발견해 목숨을 살렸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는 본인이 저지른 살생을 숨기기 위해 산중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우광사 근처 암자에서 수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현스님이 된 수연은 구영우가 죽은 지 딱 1년이 되는 해부터 이상 증세를 겪기 시작했다. 구영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저 악인을 지옥으로 보냈을 뿐이다. 보현스님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후회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는 구영호의 영혼에게 덫을 씌웠다. 네놈이 평생 날 찾아오게 해주마. 매년 똑같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주마. 보현스님은 그의 천도제를 빙자하여 구영호의 영혼을 가두었고 그는 그 후로 지옥에도 가지 못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보현스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자신이 왜 이 암자로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에게 공격당한 복부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다 새벽이 오기 전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눈이 올 때마다 반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눈이 오자 구영호는 또다시 보현이 혼자 사는 암자에 찾아온 것이었다. 구진규는 자신이 10년째 같은 암자에 찾아오고 있다는 보현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보현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쏘아봤다. 좋아. 그럼 내 질문에 먼저 답을 하겠나? 보현은 구진규의 대답을 바라지도 않는지 바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서우동에 사는 이정화라는 여자, 네가 죽였지. 일단 그것부터 말해봐. 구진규는 당황했다.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산속 비구니가 어떻게 그 일을 안단 말인가. 그래, 내가 죽였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알지? 그 여자가 내 어머니니까. 보현의 목소리가 한없이 높아졌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구진규는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 모습을 보는 보현이 싸늘하게 웃었다. 역시 이 말을 하면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군. 이미 넌 10년 전부터 이 과정을 되풀이해왔어. 고통스럽게 산을 헤매다 날 찾아오고 자신의 살생을 후회하게 되는 시기지. 구준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널 죽인 게 누군지 알아? 넌 망자가 되어서 자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더군. 설마? 구진규는 까무러칠 듯 숨을 헐떡이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구진규의 영혼이 사라지고 나서야 보현스님은 피로가 몰려오는 걸 느꼈다. 아, 피곤하구나.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어머니를 죽인 네 녀석,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영원히 그 살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분노하는 보현스님은
금세 피곤함을 잊었다. 어느새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보연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고 눕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지? 보연 스님이 장지문을 열고 밖을 보자 말 못하는 처사님이었다. 처사님이 이 시간에 여기에 왜? 당황하는 보연에게 처사가 대답했다. 역시 맞았군요. 보연 스님이 우리 딸 수연이가. 말을 못하는 처사가 말을 하고 또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 보연 스님은 크게 놀랐다. 아니, 우리 딸이라니. 보연은 당황하여 처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보연은 구처사를 방으로 들였다.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인득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와이프가 일찍 죽어 재혼을 했지만 행복했지요. 친구와 하는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이까지 낳았던 와이프가 변심을 했고 내 동업자 친구가 도망을 쳤습니다. 나는 그 충격에 말을 잃고 아들 녀석도 내버려 둔 채 집을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살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고 그 후로 저를 돌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이곳 오강사에 오게 되었고 보현 스님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지요. 말을 하던 구인득은 목이 메이는 듯했다. 보현이 그에게 얼른 물을 건네자 그는 괜찮다며 미소를 짓고는 말을 이어갔다. 보현 스님이 나를 배신하고 친구와 도망간 그 여자와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걸음걸이,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입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순간 날 배신하고 떠난 와이프가 돌아왔나는 착각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제가 처사님의 딸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보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인득 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스님은 어머니를 따라 도망쳤을 때 불과 4살이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나 같은 아버지가 있는 것도 기억 못할 테지요. 이정아님의 따님 맞으시지요? 이정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보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제게는 변변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진규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 구영호가 되었지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인 그놈이 네? 보현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구진규가 반쪽 형제임을 깨달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보현은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스님의 신분도 잊은 채 절규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그러니 제 못난 아들놈은 이제 놓아주시는 게 어떨런지요. 보현은 넋이 나간 듯 구인득을 쳐다봤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암자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보현 스님의 덫에 걸린 구진규는 배에 피를 흘리며 또 암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자 마당에 보현 스님과 함께 구인득이 서 있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자신이 망자인지 모르는 구진규는 아버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진규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너도 할 만큼 했어. 네? 집으로 돌아가요? 묵묵히 서 있던 보현 스님도 입을 열었다. 네, 이제 집에 가셔야 할 시간인 듯 싶습니다. 소승이 돕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구진규는 멍한 표정이 되었다. 보현 스님이 그에게 합장했다. 소승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보현 스님은 눈을 맞으며 염불을 외기 시작했다. 신원적 금일령과 무상법문 일편독송. 망자를 편히 하늘로 올리는 염불이었다. 구진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가 싶더니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그의 온몸이 투명해지고 이내 맑은 빛으로 변했다. 보현은 계속해서 염불을 외웠고 구진규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건가? 보현이 이제 염불을 마치려 하는데 옆에서 있던 구인득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니, 얼굴이 창백하신데. 속으로 생각하며 차마 염불을 멈추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구인득의 몸도 구진규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아, 역시 아버지도 영혼이었구나. 보현 스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바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왕자가 된 구진규를 알아볼 수는 없었다. 빛으로 변해가는 구인득에게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우리 딸,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모든 업을 풀고 하늘로 가고 싶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 집을 나가 교통사고로 죽은 몸이지만 처음에는 나를 배신한 그 인간들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너희 형제들 때문에 차마 하늘로 갈 수 없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저를 찾아다녔는데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다 만나게 되었구나. 이제 나도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우리 딸, 부디 좋은 스님이 되어 죄를 씻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라. 말을 마친 구인득은 구진규처럼 맑은 빛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보현 스님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구진규와 구인득 부자를 모두 하늘로 올려보낸 보현 스님은 산을 내려갔다. 이제 환속을 할 때구나. 그녀는 결심한 듯 산 아래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스스로 감옥에 갔다.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이제야 제대로 불자가 된 것 같구나. 나에게는 감옥이 철이요 암자였구나.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고 감옥에 갇힌 채 수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의 곁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녀는 모범수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이 몸담았던 암자였다. 이미 암자는 허물어졌고 암자 옆에 있던 오강사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나에게 다시 할 일이 생겼구나. 이제 60이 넘은 보현 스님은 속세와 절, 그리고 암자를 오가며 열심히 부처님의 뜻을 알렸다. 오강사는 점차 옛명성을 찾아갔다. 보현은 자신이 지냈던 암자를 재건해 본인이 지은 죄를 참회하며 열반에 드는 그날까지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